안녕하세요, 화지향입니다. 오늘은 공연 있는 날인데,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가서 짐 챙기고 연습을 좀 하다가 갈 예정입니다. 오늘은 공연 가는 길 스케치예요. 그래서 오늘 11월 11일 수요일인데 페페로데이에 공연을 또 하게 됐는데, 제가 공연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은 5시. 오늘 하루 일과는 낮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레슨을 갔다가 와가지고 오는 길에 햄버거를 사왔는데, 세트를 시켰는데 사이다에 탄산이 다 빠져 있었어요.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딱그 탄산이 빠진 맛이 나면서, 이거를 언제 또 바꾸러 가 하면서 그냥 안 먹고, 좀 찝찝했지만, 햄버거를 점심으로 먹었고,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준비를 이제, 마저 준비하면서 화장하고, 머리하고 하면서, 준비를 하면서 목을 조금, 풀었고요. 풀고 연습실에 와가지고는 이제 피아노, 손도 같이 풀고, 그 다음에 오늘 노래할 것들 조금 해보고. 리허설에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이따 또 만나요. 뿅. 11월 11일. 수제 빼빼로를 만드셨어요.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셨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계시죠? 네. 오늘 한 분께 드린다고 가지고 증정을 또 해주셨는데, 그래서 오늘 퀴즈를 맞추신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퀴즈가 같은 거를 내시는 분 한 분께, 이제 계속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수제 빼빼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생겼는지. 진짜 정성이 가득 담긴 수제 빼빼로예요. 먹었는데 맛있어요. 예. 되게 맛있는 빼빼로입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같은 걸 내시는 분이에요. 자, 안 내면 증거 가위가위고. 자, 주먹만 들고 계셔주세요. 주먹 내신 분만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한 분 남을 때까지 합시다. 안 내면 증거 가위가위고.
보자기. 어? 끝인가요? 당첨되셨어요. 네, 나와서 만나주세요.